두 쪽으로 나눠진 바른미래당에서는 서로를 향한 험한 말들이 하루 종일 쏟아졌습니다. 지도부를 탄핵하겠다. 자유한국당으로 가라. 형식적으로만 같은 당일 뿐 이미 갈라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유병수 기자입니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손학규, 김관영 지도부 탄핵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 약속을 어기고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강제로 교체한 김관영 원내대표를 퇴진시킬 계획입니다. 정당 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김관영 원내대표와 그에 동조하는 최이배 의원 또 임재훈 의원 모두 정말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손학규 대표 측은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손 대표 측근인 이찬열 의원은 유승민 의원은 꼭두각 씨를 데리고 한국당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왜 세간에서 유 의원을 좁쌀 영감이라 부르는지 알겠다고 했고 유 의원 측은 허위 사실과 폭언으로 당 윤리위에 이 의원을 제소했습니다. 사실상 분당 국면에서 안철수 계의 선택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삼아 수석 대변인은 오신환 의원 강제 교체에 반대하며 당직을 사퇴했습니다. 이태규, 김중록, 신용현 의원에 이어 유승민 의원 측과 보조를 맞춘 움직임입니다. 반발하는 의원들이 의총을 요구한 내일 손학규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할 계획입니다. 하태경, 권은희, 이준석 최고위원은 당무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